성봉 제천. 성봉 제천 여행 코스는 장군바위 입구, 장군바위, 낙타바위, 성봉, 누운 남근석 무소바위, 남근석, 무암계곡 남근석 입구, 4시간 5.5km, 장군바위 입구, 장군바위 입구, 안개바위 0.3km 표지판 들머리에서 능선길을 따라 올라 장군바위까지 1시간 정도 오릅니다. 오른쪽으로는 안개바위와 청풍호, 뒤쪽 건너편 작성산 중턱에는 웅장한 배바위가 펼쳐집니다. 배바위는 멀리서 볼 때 배의 형상을 하고 있어 배바위라고 하며 유명한 자연암장으로 10여 개의 암벽 등반 루트들이 있습니다. 들머리에서 장군바위까지 오르면서 바위 절벽의 로프 구간을 지납니다. 장군바위 앞 바위 능선에 올라서면 작은 돌탑이 있고 맞은편으로 남근성 능선이 이어지고 적성산 전경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청풍호를 배경으로 그림 같습니다. 장군바위. 장군의 얼굴을 닮은 장군바위와 옆에는 낙타바위가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와 낙타바위가 함께 있는 모습은 사슴벌레의 큰 턱 같은 바위 모양으로 특이합니다. 장군바위와 낙타바위 위쪽의 커다란 바위 위에는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분재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위치한 성봉은 무암계곡, 장군바위, 낙타바위, 누운 남근석, 남근석 등으로 유명하여 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와 낙타바위를 지나 능선을 따라 30분 정도 오르면 성봉으로 향하는 주능성 삼거리 장군바위 0.4km에 올라섭니다. 능선에 오르면 청풍호의 조망이 펼쳐집니다. 성봉. 성봉 804m는 돌탑이 쌓여 있고 성터 자리가 있어서 이름이 유래하였으며 성봉의 좌우로 남근석 두 개가 있어 유명합니다. 성봉에서 학현리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옛 성터 삼거리가 나타나며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성터 삼거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작은 동산, 미인봉, 멀리, 월악산 등 전망이 시원하게 트이는 조망대가 펼쳐집니다. 누운 남근석 무소바위. 최고의 걸작 누운 남근석은 무소바위라고도 하고 길이 8m, 둘레 4m로 건너편의 미인봉을 향하고 있으며 많은 상객들이 찾아옵니다. 성봉 아래에 남근석 삼거리 갈림길, 남근석 0.6km, 동산 2.15km로 돌아와 하산합니다. 수직에 가까운 남릉 구간을 로프 타고 내려가고 V자 바위 로프 구간을 통과하고
슬랩 로프 구간을 연속으로 내려옵니다. 삼거리 갈림길에서 절벽을 30분 정도 내려서면 멋진 앞는 능선이 이어지면서 엄지바위가 솟아있습니다. 능선 끝에는 국내 최고의 남근석으로 양기가 충만한 남근석이 우람하게 우뚝 서 있습니다. 남근석 남근석은 생명력의 상징으로 크기는 약 3m 정도, 굵기는 성인 두 명이 팔로 에워싸야 할 정도로 크며 청풍호를 배경 삼아 있습니다. 데크 계단을 내려오면서 안개가 끼면 절입구에 죽모양의 바위가 나타났다고 하는 전설을 가진 무암사와 청풍호를 보면서 계곡으로 내려섭니다. 시원한 무암 계곡으로 원점 회귀합니다. 산악투어TV 구독 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